서브 넣어요. 도규칙. 하나, 둘, 셋, 또. 자, 준비. 자, 움직여, 그렇지, 움직여. 그렇지.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잖아요, 그쵸? 앞으로 들어오지 말고. 그렇지, 얼른 딱. 그렇지? 자, 봐봐. 게임을 한다. 그러면 내가 공격이라는 걸 해요. 그럼 봐봐요, 자. 나는 공격을 하면 계속 이런 느낌이야. 그렇지? 이게 아니라 저번에 틈을 만들려고 했잖아? 어떻게 되든 딱 이렇게 승부를 내야 돼. 그죠? 자, 그렇지. 따, 다시 물러났다가. 둘, 하나, 그렇지, 그렇지. 그거를 딱 내가 힘이 공에 실리는 게 기술이야. 따, 따, 그렇지, 그렇지. 또 힘을 자꾸 빼야 돼. 그죠? 힘을, 공을 내가 세게 쳐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. 그러면 오히려 밀린다니까. 힘을 자꾸 빼야 돼. 공이 맞기 전에, 자, 힘을 뺐다가, 그렇지, 힘 뺐다가, 그렇지, 힘 뺐다가, 그렇지, 아, 약하더라도 자꾸 연습을 그렇게 해야 돼. 힘을 미리 주고 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아니라, 약하더라도 힘을 뺐다가 치고, 힘을 뺐다가 치는 습관을 자꾸 들이란 말이야. 자, 힘을 뺐다가, 딱, 또, 자. 자,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, 느리게 하는 거는 힘을 뺀 게 아니에요. 힘을 뺐다가 탁 맞을 때 쳐야지. 그지? 힘을 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느리게 해요. 느리게 하면 안 돼. 자, 힘 뺐다가 맞을 때. 그렇지. 맞을 때. 그렇지. 미리 힘 빼주고. 또 힘 빼고.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또 힘 빼고. 그렇지. 또. 네. 요건 이제 다리 움직여야죠. 지금은 그래도 잘했어요. 지금처럼 연습하란 말이에요. 자, 힘 빼고, 그치. 또, 또, 자. 자, 힘 뺐다가, 툭, 그치, 그치, 그치. 자, 또. 자, 미리, 자, 힘 빼고, 어깨 힘 빼고 있어요. 어깨 편하게. 다치고만 있어요. 이렇게 딱 몸 다치고만 있으란 말이에요. 자. 그치, 다치고만 있어요. 또.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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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또. 그렇지, 그렇지. 자, 얼른 맞춰주고. 그렇지, 좋아. 자, 그 느낌이야, 딱 그 느낌. 자, 맞춰주고. 또, 맞춰주고. 이게, 힘을 빼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, 그런 느낌이 이런 거야. 딱, 받쳐주고, 받쳐주고. 그러면 어깨가 힘이 빠진다고. 자, 받쳐놓고. 또 받쳐놓고, 그렇지, 오케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둘, 받쳐놓고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게 미리 힘을 빼면 돼, 그렇지. 좋아. 또, 잘한다. 또, 또, 그렇지. 또, 또, 힘주지 마, 힘주지 마 했죠. 네. 또 힘줄 거 없어요. 그렇지, 그렇지. 지금 잘했어. 그렇지, 뭔지 알겠죠? 응이 아니라 미리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뺀 상태에서 자꾸 치려고 해야 돼요. 그 감각을 키우는 거야. 또, 아, 또, 또. 이건 느리게 한 거잖아. 힘 뺐다가 맞을 때 탁 쳐야지. 자, 힘 뺐다가 맞을 때 쳐야지. 그렇지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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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하나, 둘, 또, 자, 그렇지. 자.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.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, 자, 때리려면 힘을 미리 빼야 된다. 힘을 주지 말고 쳐라.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. 그러면 이렇게 다리로 받친다 생각해. 그러면 상체가 좀 힘이 빠질 거야. 자, 그렇지. 더 받쳐야지, 그죠? 지금도 여기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야. 그렇지, 그렇지, 오케이. 빠르게. 그렇지. 또, 더 빠르게. 힘 빼고. 쏘리. 힘 빼고. 힘 빼고. 힘 빼고. 그렇지. 내가 힘 빼고라고 얘기하는 타이밍이. 그렇지. 이게 힘이 빠져 있어야 돼. 그래. 그래. 이제 알겠죠? 힘 빼고는 힘 빼고, 힘 빼고.
받쳐주고 받쳐주고. 자, 마무리 마무리. 자, 또 힘 빼고 탁. 그렇지. 또. 그렇지. 그렇지. 또 힘 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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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쳐봐요. 계속 쳐봐요. 힘 빼고. 그렇지. 맞춰놓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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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어떤 느낌인지 좀 알겠죠? 근데 마지막에도 힘을 주면서 쳤어. 너무. 미리. 자, 하나만 더. 자. 자, 준비. 자, 힘 빼고. 그렇지. 그렇지. 또. 지금 얘기하는 거야. 저게 힘 빼는 게 늦으면 밀린다고. 하나 더. 자, 힘 빼고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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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느낌이 나와야 돼. 알겠죠? 되게 가볍죠? 그게 힘을 뺀 상태인 거예요. 그래서 공을 치기 전에 미리 힘 주는 습관을 갖지 않는다. 약하더라도. 그리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받쳐놓으면 돼요.